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학 공부를 하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단원 여러 가지 모양을 복습할 거예요.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이죠. 지금 두 번째 시간일 텐데요. 여기에 먼저 자신의 방과 이름을 써주세요. 문제가 다 풀어져 있나요? 네, 선생님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면서 내가 바르게 했는지 맞게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풀이를 들으며 매겨보자고 했어요. 풀지도 않고 선생님 영상을 바로 보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풀고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안 풀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영상을 멈추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그림을 보고 네, 이걸 뭐라고 여러분은 이름 붙였나요? 선생님은 상자 모양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상자 모양은 초록색, 그리고 둥근 기둥 모양, 이건 둥근 기둥 모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모양은 빨간색, 그리고 공 모양, 동그라미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던데 여러분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동그라미 모양? 네, 선생님은 공 모양이라고 부를게요. 공 모양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이름을 붙였죠. 예,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름 붙이기를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쪽에서 보아도 네모난 모양, 위에서 봐도 네모, 옆에서 봐도 네모, 앞에서 봐도 네모, 밑에서 봐도 네모, 이렇게 다 네모로 보이는 이 모양을 뭐라고 불렀죠? 네, 선생님은 상자 모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물론 여러분이 다른 이름으로 붙여도 좋아요. 자, 그렇게 상자 모양이라고 선생님이 붙였는데 자, 여러분이 색종이 같이 납작한 모양들, 이거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예, 네모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 예, 혹시 언니나 오빠들이 부르는 모양을 듣고 사각형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죠. 이렇게 상자 모양이라는 이름은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에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붙인 이름으로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붙인 이름과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둥근 기둥이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둥근 기둥의 대표적인 모양이 바로 여기 딱풀 모양일 거예요. 자,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인가요? 예, 동그라미. 예, 동그란 모양이죠.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어때요? 네, 사각형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위에서 봤을 때와 옆으로 봤을 때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옆에서 보았을 때는 네모인 모양. 이 모양을 선생님은 둥근 기둥 모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도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름을 다 붙여보았죠? 네, 자신이 붙인 이름으로 불러도 좋은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이름으로 부를 테니까 이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붙인 이름은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둥근 기둥 모양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네, 이렇게 굴려버리면 어떡해요?
잘 굴러가네. 그런데 이렇게 세우면 굴러가지 않아요. 차이가 있죠? 상자 모양은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과자 각 같은 것도 있고 자, 선생님이 보여준 이 통도 상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사각형, 옆으로 봐도 사각형, 이쪽으로 돌려도 사각형, 모두 사각형으로 보여요. 이 모양은 어때요? 잘 굴러가나요? 이렇게 해도 잘 안 굴러가고 이렇게 세워도 잘 안 굴러가요. 이쪽으로 놓아도 잘 안 굴러가죠. 네, 이렇게 상자 모양과 둥근 기둥 모양은 성질이 달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모양이 어디로 보나, 즉 위에서 봐도 동그랗고 조금 찌그러졌나요? 옆에서 봐도 동그랗고 아래에서 봐도 동그랗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모두 동그란 모양이죠? 동그라미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원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지은 다양한 재미있는 이름을 붙인 친구도 있겠죠? 선생님은 공 모양이라고 부를게요. 자, 여러분 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요? 네.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이런 공이 있죠. 자, 공은 이렇게 위에서 옆에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봐도 모두 동글동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굴리면 어느 방향이든 아주 마음대로 자유롭게 잘 굴러가죠. 공 모양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운 도형의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가 붙인 이름도 좋지만 이번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면 어떤 모양인지 생각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아까 상자 모양에는 무슨 색을 칠하라고 했죠? 초록색. 여러분 초록색 구별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색연필에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록색은 여기 이 색깔이에요. 나뭇잎 색을 닮았죠? 네, 연두색과 초록색은 서로 닮았는데 선생님이 초록색 이걸 고르겠어요. 혹시 초록색이 없어요 선생님 하면 초록색과 비슷한 다른 색을 칠해도 좋아요. 그 다음 둥근 기둥 모양에는 빨간색을 칠하라고 했어요. 빨간색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네,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리고 공 모양은 노란색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번 1번 문제는 세 가지 색깔이 필요해요. 자, 먼저 공 모양, 순서대로 해야겠죠? 상자 모양부터 찾아볼까요? 모두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초록색을 들고 먼저 초록색 무슨 모양? 상자 모양 찾아볼까요? 네, 여기 하나. 네, 또 있나요? 네, 선물이 담겨있는 상자도 상자 모양이네요. 또 네, 택배 박스지요? 네, 이 모양도 상자 모양. 또 있나요? 아, 다 찾은 것 같다고요? 여러분이 찾은 것도 선생님처럼 찾았나요? 혹시 초록색을 색칠 안 한, 초록색으로 안 한, 표시 안 한 친구도 있나요? 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초록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반드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둥근 기둥 모양은 빨간색을 칠하라고 되어 있죠? 둥근 기둥 모양 찾아볼까요? 둥근 기둥 모양은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는 사각형 모양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네, 아마 통조림 같은데 여기 하나 또 네, 여기 스테인리스 네, 쓰레기통이 보이죠? 여기 두 번째 또 있나요? 네, 여기 세 번째가 있네요.
세계 원기둥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동공기둥 모양 세 개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잘 찾았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 모양은 노란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 노란색 축구공 찾았나요? 네, 공 모양이죠. 야구공 역시 공 모양입니다. 마지막 농구공, 농구공도 공 모양이죠. 이렇게 공 모양을 모두 찾아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학력과 같은가요? 자, 잘했으면 잘했다고 동그라미 해줄까요? 틀려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새로 풀면서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는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림을 보고 상자 모양은 초록색, 둥근 기둥 모양은 빨간색, 공 모양은 노란색으로 색칠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모양은 몇 개가 쓰였는지 세어 봅시다. 와,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색칠부터 해볼까요? 상자 모양은 무슨 색으로 하라고 했죠? 초록색. 자, 상자 모양 색칠해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상자 모양을 발견했어요. 네, 여기 첫 번째 상자 모양 또 있나요? 여기 또 있네요. 두 번째 상자 모양 또 있나요? 네, 또 있어요. 여기 아래에는 뒤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요만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자가 몇 개가 쌓여 있는 걸까요? 네, 여기 위에 하나, 그리고 아래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밑에 깔려 있는 상자는 어때요? 두 개예요. 이걸 한 개로 세면 안 되겠죠? 네. 여기 상자 모양 하나 더.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상자 모양은 모두 몇 개가 쌓였을까요? 네, 이런 거 셀 때 선생님이 숫자를 쓰면서 세어도 좋다고 했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마지막 넷. 네, 네 개입니다. 혹시 이걸 한꺼번에 세어서 세 개라고 쓴 친구가 있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무늬인 줄 알고 그냥 한꺼번에 세 개 이렇게 센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둥근 기둥 모양은 빨간색으로 색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둥근 기둥 모양 먼저 찾아볼까요? 자, 여기도 약간 가려져 있는데 여기 하나, 또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앞에 작은 거 두 개 더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모두 몇 개였나요? 하나, 둘, 셋, 앞에 넷. 네, 둥근 기둥 모양도 4개가 쓰였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네, 노란색 공 모양이 남았어요. 자, 공 모양은 여기 위에 하나, 둘, 셋. 자, 혹시 선생님이 빠뜨린 건 없는지 잘 보세요. 3개 맞나요?
등안 빠뜨리고 잘 세웠나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세 개가 쓰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세웠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잘 풀었습니다 하는 동그라미.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꼭 풀고 공부해서 바르게 알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다시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모양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같은 모양의 물건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모양이라고요? 그럼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지? 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을 보고 찾으란 소리죠? 앞에 나와 있는 모양을 보니까 어떤 모양인가요? 네, 상자 모양입니다. 여기 보기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상자 모양이죠? 네, 첫 번째가 상자 모양이네요. 그럼 첫 번째 물건에 동그라미 표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을 찾으라고 된 건가요? 네, 둥근 기둥 모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둥근 기둥 모양은 어디 있을까? 네, 두 번째에 있죠? 음료수 캔 같아요. 두 번째. 마지막, 공 모양을 찾아볼까요? 공 모양은 어디 있나요? 네, 세 번째에 있네요. 축구공이죠? 어디든 잘 굴러가는 축구공이에요. 자, 잘했나요? 네, 이제 모양 잘 찾고 있죠? 2번, 보이는 모양을 보고 알맞게 이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어보라는 말은 선으로 이어라는 소리죠? 어?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림이 다 나와있나요? 다 나와있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만 보고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네, 날카로운 면들만 보이죠? 자, 이렇게 면이 보이는 것은 무슨 모양이었더라? 자,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추측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아, 그렇죠. 이 모양은 아마 이런 상자 모양일 거예요. 둥근 기둥 모양과 공 모양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보이는 모양은 상자 모양일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건 뭘까요? 네, 두 번째는 공 모양이죠. 전부 동글동글동글해요. 공 모양이. 세 번째는 어딜까요? 네, 바로 둥근 기둥 모양이죠. 둥근 기둥 모양은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가 다르다고 했죠? 지금 보이는 모양은 아마 위에는 동그랗게 보이고 밑에 옆에는 네, 사각형이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이건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바르게 잘 풀었나요? 혹시 잘못 찾은 친구는 집에 있는 상자 모양,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요.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더 풀어보세요. 3번. 상자 모양에는 네모 표시를, 둥근 기둥 모양에는 세모 표시를, 공 모양에는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에 맞는 표시를 해야 틀리지 않고 바르게 풀 수 있겠죠? 자, 상자 모양을 먼저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는 크레파스 통이 상자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시해 줘야 되죠? 네, 네모. 이렇게 표시해 줘야겠죠? 두 번째, 둥근 기둥 모양에는 어떤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죠? 세모. 그럼 둥근 기둥 모양 어디 있어요? 첫 번째에 있죠? 둥근 기둥 모양에는 세모표. 마지막으로 야구공. 아, 구슬이라고요? 선생님이 볼 땐 야구공 같은데 구슬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걸 무슨 표시해 주라고 했죠? 네, 동그라미표. 그래서 동그라미표.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각각에 맞는 표시를 해줬나요? 네, 좋아요. 자, 4번. 모양을 만드는 데 이용한 동그라미 모양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동그라미 모양을 찾아야겠죠? 네, 아마 잠자리 같은데 잠자리에 네, 눈에 동그라미를 썼네요. 공 모양이 몇 개 쓰였나요? 하나, 둘. 네, 두 개가 쓰였네요. 자, 모두 맞게 표시했나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자, 조금 위로 올릴게요. 알맞은 모양을 찾아 이어보라고 했어요. 친구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혹시 읽는데 어려우면 읽는 친구는 없었나요? 문제를 풀다가 글을 잘 모를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께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난 잘 굴러가지만 싸울 수는 없어. 싸울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렇게 포개어서 놓는 걸 쌓는다고 말하죠. 자, 선생님이 사용한 이 세 가지 물건들은 모두 싸울 수 있었죠. 그렇지만 공 모양은 어때요? 네, 쌓기 힘들어요. 위에 올려놔도 잘 굴러가서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잘 굴러가지만 쌓을 수 없는 것은 공 모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쌓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 쌓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어? 그게 뭐야? 자, 이렇게 잘 굴러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쌓을 수도 있는 거. 이게 뭐였죠? 예, 바로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자, 공은 잘 굴러가지만 쌓을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둥근 기둥 모양은 쌓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난 잘 쌓을 수 있지만 잘 굴러가지는 않아. 네, 아까 얘기한 상자 모양. 어때요? 선생님이 툭툭 쳐도 약간 밀려가지만 굴려지지는 않죠. 대신에 쌓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쌓을 수는 있지만 잘 굴러가지는 않는 것은 상자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또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어땠나요? 내가 푼 것이 모두 잘 맞았나요? 아, 실수를 한 것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배우는 1학년이니까 실수했을 때 한 번 더 배우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실수한 문제는 다시 읽고 풀고 한 번 더 영상으로 확인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해요. 자, 오늘도 신나는 수학 열심히 해보았나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